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낡은 도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논의 없이 이전지를 춘천으로 확정짓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도의회,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한 도청사 신축 심포지엄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도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도청사가 내진 설계에 취약해 리모델링도 불가하다는 진단에 따라 1년 전부터 내부 회의를 거쳐 춘천 관내에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불필요한 지역 갈등 조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도청 소재지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어디다가 신축할 거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실제로 심포지엄에는 춘천 외 타 지역 관계자는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후원은 춘천시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154만 도민이 이용하는 도청을 이전하는데 마치 춘천시청을 이전하는 절차와 흡사합니다. 여론 수렴 같은 민주주의 기본 절차가 생략됐지만 춘천에 본사를 둔 언론사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강원 100년을 결정짓는 도청 이전 사업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짓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도민들의 것이지 춘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천에 이게 60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춘천에 있으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도청이 새로 지어질 때는 전체 강원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공론화를 하고. 강원도는 내년 용역을 시작으로 최문순 지사 임기 내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도청사 이전 신축에는 약 2,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들은 춘천시청을 이전하는 건지 도청을 이전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